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의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애가는 솔직한 신음입니다. 처참히 무너진 예루살렘 안에서 심판의 정당성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폐허 더미 속에서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울해하지 말라, 찬양하라 하지 않습니다. 같이 웁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누가 이 기도를 불경하다고 손가락질한다면 예레미야애가를 펴서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1인칭입니다. 예루살렘이 나로 등장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조목조목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약간 아슬아슬함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큰 잘못을 해서 종아리를 맞은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 부은 것 좀 보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어떻게 때렸는지 아세요? 이만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팍팍. 오늘 말씀은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른 척하지 말고 저 좀 보세요. 이런 고통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아, 누가 이렇게 했냐고요? 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긴 한데 제 뼈를 불로 지지시고 발을 그물로 묶으시더라고요. 멍에를 제 목에 씌우셔서 깡패들한테 넘겨버리시던데요. 제가 품고 있던 청년들이 부서지고 딸들이 짓밟혔습니다. 이 일로 지금도 눈물이 흐르는데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셔서 위로할 사람도 아무도 없게 하셨네요. 아,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제 죄 때문인걸요.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전 이렇게 돼도 싸요. 근데 고통스럽긴 하네요.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먹을 것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은 허탕을 치고 헤매다가 굶주림에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애가를 듣고 아,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비아냥되는 것 같은데?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의 위대한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지만 이 결론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애가가 이어졌는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건너뛴 채 현실을 초연하여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직행하는 건 신앙 초능력자, 신앙 로봇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죽여주세요 하는 요나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는 욥과 예레미야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라는 푸념의 애가를 이어가는 시인은 결국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고 무너집니다. 엎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뿐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원수들에게 고통당하는 제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도 저처럼 심판받게 해주세요. 부모님께 이르듯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비하면 너무 유아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가 화려한 종교 언어로 잘 배열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애가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솔직하게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요.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우리만의 진짜 콰이어트 타임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삶에 다시 개입해 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